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관광공사와 넷플릭스가 만나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이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 보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 물류 대란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이 역대 최초 수출 1,100억 달러를 돌파한 1,171억 달러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020년 대비 16.2% 증가한 1,171억 달러로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2020년 12월이 최초였는데 지난해에는 6번이나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출 기업 수에서도 기념비적인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기업이 2,294곳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000만 달러를 달성한 기업 250곳과 1억 달러를 달성한 기업 66곳도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주요 수출 국가를 살펴보면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액이 모두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252억 달러 중국, 150억 달러 미국, 114억 달러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이 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액수로는 작은 수치지만 전년 대비 91.7%나 성장해 코로나 시대 온라인에서도 한국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한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으로 수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수출 도전이 더욱 확대돼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은 전년 대비 49.4% 증가한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43,7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4.1%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이 클수록 고용 증가율도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영향력이 커지자 제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의 영향은 신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젊은이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한국, 2위 일본을 근소하게 웃돌다. 아세안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고 이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가 2021 한 아세안 청년 상호 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국가는 미얀마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9개국입니다. 조사 결과 현지 아세안 청년의 93.6%, 한국 거주 아세안 청년의 96.7%가 가장 신뢰하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 결과가 놀라운 것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92%로 2위, 호주는 87.6%로 3위, 그리고 미국이 네 번째였습니다. 동남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동남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남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 1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반면 미래에 도움이 될 나라로 1위가 아세안 국가들이었고 2위가 일본, 3위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모두 꼴찌를 기록한 중국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동남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한 조사.
그렇게 생각하고 읽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조사임에도 신뢰하는 것은 일본, 신뢰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라는 것이 젊은이의 본심인 것인가? 자국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신뢰도 불명의 조사를 거듭 발표해 어떻게든 호감도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만큼 꺼림직한 게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일본에서 조사하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평가되니까 신뢰할 만한 조사를 해보면 된다. 이것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국에 유리한 조사일 뿐이다. 아세안 젊은이의 신뢰가 하마터면 일본에 질 것 같다며 선진국을 목표로 하려면 아직 신뢰를 쟁취하지 못한 현실이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여 분발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면 좋을 텐데. 빠르게 일본의 뒤를 쫓아봤다는 사실, 일본으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누리고 나서야 지금이 있다는 사실을 지워버리고 싶은 것뿐이다. 단결을 위해 착취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지금 일본에서 확보하자는 행동도 눈뜨고 못 보겠다. 이렇게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은 넷플릭스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넷플릭스와 한국은 공생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21년은 한국 콘텐츠가 대박을 터트린 한 해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마로 평가받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마이네임, 지옥, 고요의 바다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인기 톱 10 안에 들었습니다. 승리호는 지난 2월 공개 이후 현재까지 비영어권 영화 부분 9위를 유지할 만큼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가 발표하는 한국 작품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한국 작품은 지난해보다 10편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를 먹여 살리는 한국이 넷플릭스 덕을 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넷플릭스는 작년 7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넷플릭스의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한 익스플로어 코리아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영상은 좋은 평가를 받으며 화제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를 더욱 확장해 한국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넷플릭스 콘텐츠와 함께 소개하는 브로셔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브로셔는 킹덤, 좋아하면 울리는, 셰프의 테이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총 8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의 주요 관광 명소와 전통 문화, 음식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셔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공되고 있어서 불법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수억 명의 중국인들을 배려하는 섬세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브로셔가 대단한 것이 넷플릭스에서 소개된 한국 작품의 촬영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분명 넷플릭스 투어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행오버2는 방콕을 무대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방콕에는 행오버 투어가 생겨났고 방콕을 찾은 수많은 서양인들이 행오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반지의 제왕 덕분에 관광산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는 더 크게 히트했고 더 대단하며 더 많은 수의 한국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커다란 규모의 넷플릭스 투어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한국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브로셔를 본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며 묻는 공통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어디서 하나요?